노옹노 펜도르 대륙으로 돌아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니, 펜도르 3.9.2 버전을 맞아서 시작하는 노옹노와 매트나임의 슈퍼 콜라보 프로젝트 오늘도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목표는 무엇이냐? 살레온의 영주이자 살레온 왕국의 왕인 왕 울릭과 친해지는 게 목적입니다. 돈 꼴레온의 노옹노 왕의 말이 이렇게 딱 아 방금 말머리 내릴 때 뭔가 보인 것 같은데 뭔가 보인 것 같은데 또 깍꿍 된 것 같은데 아 깍꿍 네 그렇습니다. 버그인 것 같은데요. 원래 얼굴 보여야 되는데. 자, 노옹노 무슨 일이요? 아, 내가 할 만한 일거리가 있어. 지금은 부탁할 만한 일이 없어. 우리 일을 받아야 되는데 일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랑 친해질 길이 굉장히 없습니다. 지금은 설정 제대로 됐나 체크하고 제가 가끔씩 다른 모드도 개인적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설정이 제대로 우리 여러분들의 여러분 싱글 여포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키보드 워리어들 분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 설정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 이제 최고 난이도로 설정된 거 맞고요. 가 봅시다. 시간을 좀 보내야 되나? 현재 제 기억으로는 우리는 레이번스턴의 용병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급은 여기서 나오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살리온 왕국에 와갖고 살리온 왕국에 왕한테 비비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보내고 오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그분의 일이 다시 리스폰이 될 거예요. 딴 내용을 가봅시다. 화난 농부들이 있는데 우리가 화난 농부들은 건드리면 안 되고 같은 농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난 농부들이 왜 화났는지 그래서 그 못난 도적대와 영주들을 혼쭐내도록 하겠습니다. 산적들이, 숲도적들이 좀 다니는구나. 산적들. 얘네들 근거지가 여기 어디? 아, 여기 노상강도 양지 저기 있어요. 에잇, 뭐야? 니놈 정말 지지리도 운이 없군. 돌격 오늘도 한번 손을 풀어봅시다. 우리는 기병대 안 키우는 매트나임 스타일이기 때문에 모두 말해선 내리시고요. 짱돌 던져야지. 짱돌. 짱돌. 짱돌 맞아라. 짱돌 빵의 피해를 입힌 짱돌. 아군한테 헤드샷 했는데 1의 피해를 입힌 짱돌. 역시 짱돌을 갖고 난데. 네, 죽창을 받아라. 자, 저기 기병이 있는데 우리가 기병을 상대하는 기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란 무기는요 찌르시면 말이 죽어버렸네. 말이 안 죽어야지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 돌격. 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요 제대로 소개해드릴게요. 포란 무기의 용법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게임 수치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세 가지 기본 기능이 숨겨져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영상으로 제작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거였고 세 번째가 제일 캐치하기 어려운 건데 그것도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루팅하고 애들 입을 거 없나? 입을 거 있었네. 오케이 좋아 해진 가죽장화 멀쩡한 가죽장화 우리 멀쩡한 가죽장화로 갈아 신읍시다. 안녕하십니까 잘 돌아오셨습니다 모험자요. 대장님 지기스문트 싱클레어는 구제불능에 버릇없는 태도를 지니고 있군요. 지난 교전 중에 그에게 내 오른편에 있는 적군을 쳐야 한다고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내게 또 다시 명령 비슷한 걸 내리며 내 두개골을 쪼개버리겠다고 말하더니 흉내라도 내듯 험악한 몸짓을 제 앞에서 선보였습니다. 도노반이랑 지기가랑 사이가 안 좋은데 우리는 매트나임이랑 그다음에 바클리 공병까지 콜라보를 하기 때문에 지기가 불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지기가 신참이라 갖고 조직 내 분위기를 안 보여줬죠. 도노반한테는 우리가 조금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대장님, 그자가 보이는 행동들은 군인들을 죽게 만듭니다. 특히 그 녀석과 같이 비슷한 배경을 가진 자들이 제가 앞서 말한 행동가지가 자주 보입니다. 권위의 결연은 모든 부대에서 내부를 깎아먹는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 권위맨이에요. 도노반.
부하들한테 막 채찍질하고 명령하는 타입인데, 일단은 도노반을 여기서 살짝 한번 지지해줘야지 도노반이 안 도망갑니다. 도노반이 도망가면 곤란해요. 그래서 지지를 해주고 지기를 조금 실망시키더라도 괜찮을 거예요. 지기가 여우 같은 사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펜도르도 미션 들고 왔어요. 총두 개. 안녕하십니까? 잘 들어오셨습니다. 모험자요. 오늘은 제가 이제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잠깐 공지드렸던 바대로 짧게만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펜도르 한 시간, 스카이림 한 시간. 그렇기 때문에 전장에서 20킬 이상 하기. 고미션은요,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장담은 못 드리고, 내일, 오늘 못하면 내일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36명의 도둑들이 있네. 과연 20킬 이상을 할수 있을까? 포람 좀 괜찮은 무기 있어야 될것 같은데. 내 부하들과 아니가 좀할 말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할까요? 그러면 사격 중지를 해야 돼. 우리 애들이 너무 잘 잡아요. 모두 사격 중지를 하고. 20킬 이상, 포란 무기로 20킬 이상은 힘들 것 같아. 요건 나중에 공성전 가야지 조금 할 만한데요. 지금은 이제 적들이 병력이 너무 없고. 이건 이제 우리 농노가 나중에 자기 받은 다음에 갑옷까지는 필요 없어요. 근데 무기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말을 이런 거 한번 맞으면 그냥 가거든요. 가들 잘해야 돼. 공격! 공격하라! 훅! 훅! 야! 야! 노노! 좋아요. 지금 상태로는 미션 달성은 꿈도 못 꾸고. 말 같은 것도 받았고, 오케이. 자,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미션을 하겠습니다. 빨리 최대한 살레온의 왕 울릭과 친해져서 가게 차리기. 이봐, 대장. 여우라고 불리는 그 여우 같은 사람 말이야. 그녀에 대해 내 제대로 말해주지. 그녀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녀는 굉장한 재롱덩이야 하면서 갑자기 눈꼬리가 씩 내려가고 입꼬리가 씩 올라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말이지 내 말에 이미 예술이라 믿소. 그녀는 재롱덩이야. 막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막 내 사랑 클레어가 죽고 난 뒤로 나는 이 동학농민운동을 마칠 수가 없고 좌절에 빠져 흑기사가 되었소. 여우라고 불리는 여우 같은 사람은 재롱덩이야. 나중에 막 내 사랑 클레어의 여동생이 아직 시집을 안 가고 고향에 있다는 소문이 있어. 돌아가 봐야겠어. 지기 이거. 그녀가 우리 부대의 모험담에 대해 담아낸 노래들은 하나같이 듣기 좋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죠. 어찌됐든 그녀가 저토록 멋진 군인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선 도무지 알 겨를이 없군요. 아, 두 사람이 아주 잘 지낸다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기가 도노반이 아무리 싫어도 여우 같은 사람 있고 좀 버텨주길 바랍시다. 정확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머릿수를 딱 잘 맞추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통 아무 불만 없는 군대에서 조금 불만이 있지만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서 상쇄시켜주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잘 짜맞추시면요, 여러가지 다른 조합으로 영웅들을 최대한 많이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조합들이 그냥 구글에 검색만 해보셔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딱히 저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기 때문에 적당히, 우리는 지금 플레이 지금 회차에서는 매트나임의 프레데릭이랑 도노반 이 둘만 우리가 지키면 됩니다. 우리 매트나임 콜라보기 때문에 매트나임 스타일로 일단 룰만 지키면
나머지는 뭐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나갔다 들어오든 크게 개의치 않겠습니다. 아, 매트나임 정규 보병도 있어야지. 정규 보병이 얘네 이제 대검병 막 이런 걸로 커야지 이제 간지 폭풍이 됩니다. 말레온에 한번 가갔고요. 혹시 내가 살만한 나중에 자기 받으면 입을 만한 갑옷 같은 게 있나 보러 왔는데 바로 바로 베트남산 방금 갑옷. 아 근데 피로 수치 힘이 21이나 되는구나. 아 이거 입으려면은 퀄리스 잼을 상당히 많이 먹고 시작해야겠네요. 아 바로 입을 수가 없네. 안타깝습니다. 매트나임도 그 대신에 매트나임 모험자들이 입는 그 조금 가벼운 갑옷이 있어요. 그거를 찾으면은 차라리 그거를 껴다 입읍시다. 아 이거를 프레데릭 주고 프레데릭의 옷을 나중에 받아서 입으면은 딱 맞겠네요. 균형 잡힌 세네 나와준 거 좋고. 오케이 포로도 팔아야지. 주정뱅이가 있어. 에이 뭘 쳐다보는 거야. 아 나 주정뱅이 무서운데.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어떤 종류의 짐승이긴 한데. 자 주정뱅이와의 배틀. 맞고도 안 죽어. 한 대 맞고. 와 다행히 두 대 쳤습니다. 한 대만 맞아도 우리가 죽었을 거예요. 노노. 다행히 목숨 건졌고 모닝스타를 얻었네요. 아, 주정뱅이가 모닝스타를 허리에 차고 무슨 도시 경비대였나봐요. 일과 끝나고 이제 술집에 와갖고 술집에서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있는 거를 참교육을 해줬는데 저 모닝스타 우리 부하들이 누가 픽업할 수도 있으니까 알리사가 픽업하고 양날도끼를 버리는구나. 오 이런 버저커들이 쓰는 도끼를 버리는구나. 저 도끼는 꽤 쓸만해 보이는데 놔둬 봅시다. 왜냐면 다른 이제 여우같은 사라라든가 등등의 동료들이 성장을 하면은 다시 집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오케이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도시로. 매트나임의 프레데릭한테 아예 지금 옷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철 셀리 딱 입히고 광택나는 판금장화 딱 신기고 매트나임산 판금갑옷 딱 입히고. 아 건틀렛도 순철 건틀렛이네. 매트나임강 건틀렛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나오면 이거 딱 끼우고 그러면 이제 프레데릭은 완벽한 매트나임의 전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자기를 받으면은 이제 중갑을 받아 입읍시다. 아 좋았어. 그렇지. 이거 그 옛날부터 팬도르에 예언하신 분들은 요 모습이 원래 매트나임의 프레데릭의 기본 장비였다는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 와서 너프됐어요. 동료 받고 동료를 쓰는 게 아니라 동료한테서 장비만 벗겨가는 얍세비가 있어갖고요. 그거로 그냥 제작진이 어떻게 해야 할까 처리하다가 원래 뭐 레벨 제한 건다던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아예 영웅들 장비를 너프시키는 쪽으로 갔습니다. 율리아 레벨업 좋았고 점점 강해지고 부하들 밤사이에 훈련했으니까 레벨업 뻣뻣 시켜주고요. 가봅시다. 척척척척. 아직 시간이 많이 안 지나갖고 울리기 일거리가. 지금 자네에게 부탁할 일은 없지만 자네 부대 동료 중 레살다이라니 기술이 좋다고 하더군. 그의 재능이 잠시 필요한데. 받았다. 드디어 액바지 무녀 레살다이란을 부대에 영입한 효과가 보입니다. 원래 이제 울리기 자꾸 찾는 부하가 매트나임의 프레데릭이었잖아요. 우리 프레데릭 우리 회차 필수 캐릭터라서 뺄 수가 없는데 자꾸 최애 캐릭터로서 달라고 했는데 프레데릭보다 레벨 훨씬 높은 레살다이란을 동료로 받았더니 이제 레살다이란한테 눈을 돌립니다. 이 담역스러운 왕이요. 그 도움이 며칠이나 필요하십니까, 너리? 단지 며칠이네. 길어야 안 주지. 그냥 줘버려. 우리 어차피 뾰족기 그렇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매트나임 스타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좋았어. 왕 울릴과의 관계가 영어로 향상이 됐고요. 그럼 중립관계이기 때문에 살레온에 돌아가서 가게를 차리기만 하면은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첫 번째 목표 농민들이여 전국에
대도시에 가맹점을 차리고 가맹점주가 되라. 우리의 미션이 성공이 됩니다. 자, 가죽 공방 만드는데 541 디나르 이익, 벨벳 공방 만드는데 569 디나르 이익. 바로 벨벳 공방 만들고 빰빠바밤 띠리리리리리리 성공. 아, 좋아요. 자, 이제 양날 도끼 이거 갖고 다니기로 했고. 아, 그냥 팔아, 귀찮아. 뭐 무기는 뭐 비슷한 거 어차피 싸우다 보면 얻으니까요. 자, 좋아요. 드디어 이제 드디어 제 생각에는 전국의 모든 지점의 가게를 차린 것 같아요. 봅시다. 예산 정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 열일곱. 아, 잘못 셌다. 몇 가지 셌어요, 제가? 바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일곱에다가 살레온 했으니까 열여덟. 전국의 도시가 18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 열일곱, 열여덟. 아, 좋아요. 드디어 전국의 모든 대도시에 공방을 차렸습니다. 가맹점주가 되었어요, 드디어. 그래서 우리 이제 농노 단계는 우리 농노로 출발했지만 농민봉기 하기까지 일단 첫 단계 경제력. 이 농민들을 규합을 하려면은 일단은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은 사실 우리가 지금 토지를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는 이 귀족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토지 대신 우리는 중상 뭐라 그러지? 상공업 중인계층으로서 우리가 일단은 올라서겠습니다. 우뚝. 좋았어. 그러면은 이제는 사실 이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싱글플레이를 하신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득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은 매주 그냥 돈이 거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도 되지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용병 주급 받는 것도 좋지만 자귀를 받읍시다. 자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마을로 가야 돼요. 우리의 원래 나으리는 안토니우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토니우스가 지금 어딘지 봅시다. 안토니우스가 직책이 뭐지? 총독도 아니고 그냥 군주인가? 군주 안토니우스. 우리 교활한 크임 마을의 영주 안토니우스 나으리는 그냥 군주고 오래갈 성에 있거든요. 우리 나으리와 교활한 나으리와 함께 오래 갑시다. 오래 가다가 농민 봉기를 빡 이렇게 갖고 뒤통수를 치는 거지. 좋았어. 저기 라스무스 그 사이에 1091명이 넘어왔네. 이 라스무스가 좀 처리하기 약간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은 얘네가 이제 신갈리안이 아니라 드샤르 애들이랑 그 다음에 주인공 이 두 세력을 공격을 하거든요. 다른 국가 병종이랑은 전쟁이 안 얽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국군이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해서 이거를 엮어서 싸울 수가 없어요. 혹시 제국에 아예 영주가 된 다음에 제국에서 자기를 받고 그 다음에 싸우면은 같이 싸울라나?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일단은 드샤르 영지로 좀 돌려보내겠습니다. 왜 이럽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 베트남 정규 보병. 역시 보병이 많아야지 베트남 같지. 쇠뇌병이 더 이득이긴 한데요. 보병으로 가겠습니다. 간지를 위해. 간투더지. 자, 라스무스. 흑단장갑 기사단이랑 은비단계 순찰자랑 싸운다. 오, 요거는 제가 어디 개입할 수가 없네.
어디든 그러니까 기사단이 둘이 싸우면은 거기 개입하면 한쪽은 좋아하지만 다른 쪽은 싫어하니까요. 저거는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요. 자, 라스무스를 빨리 드샤르 영지로 돌려보냅시다.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드샤르 쪽에서 라스무스랑 싸우고 상황이 좀 정리가 되겠죠? 이 친구한테 잘하면은 퀄리스잼도 하나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드샤르의 정규군이 어디 있는지 알면은 그게 제일 좋은데요. 신갈리안들이다. 조금 피하자. 칼리파 바만의 부대가 저기 있고 칼리파 바만한테 그 얘네 쪽 총사령관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잠시드카는 저기 있고 얘네 약간 총사령관 소집이 안 돼 있나? 전쟁 중이지 않나요? 바쿠스랑 드샤르 공국. 아, 휴전 협정을 맺었구나. 그래갖고 얘네 따로 노는구나. 그럼 그러면은요 저기 똘바로 갑시다. 똘바 근처로 차라리 가갖고 저쪽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영주들이 항상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길목으로 라스무스를 끌고 가야겠다. 아, 검은 지폐자들 등등등 많이 다니고. 이단 신문관이라서 이단자들을 봤더니 쫓아가네. 아, 역으로 다 끌어왔는데 다시 끌고 가야지. 자, 베이 킹기트 역시 도망가자. 라스무스 보고 드샤르 쪽은 라스무스랑 적대관계에 있거든요. 우리 건병도 만들고 레벨업 뽀뽀. 부하들 레벨업도 시켜 주고요. 똘바 근처에 왔다. 가자 가자 가자. 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한기력한 베어킹 기트, 그 다음에 똘바 자체도, 아, 여기는 아무 영주 없고, 아, 카단 바둘 칸, 그 다음에 칼리파 타이르, 샤다이 칸, 이렇게 영주들이 몇몇이 있기 때문에 잘하면은 왕 믿고 얘네들이 좀 합세할 수도 있겠는데 다들 빤스런 했습니다. 이미 이거를 어떻게 애들을 어떻게 닦지? 말 걸어버리기. 말 걸어버리기. 말 걸어버리기. 말 걸면은 조금 멈추거든요. 샤다이 칸을 제물로 삼아야겠다. 매정한 샤다이 칸. 미안하다. 샤다이 칸을, 아, 칼리파 타이르를 쫓아가네. 칼리파 타이르한테 말을 딱 걸어버리면은, 칼리파 타이르한테 말을 딱 걸어버리면은 잡혔죠. 좋아. 여기서 심지어 라스무스의 군대에 가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궁기병이었으면 그냥 궁병이기만 했어도 사실 라스무스의 군대에 가세한 다음에 같이 싸워주는 척하면서 팀킬을 겁나 한 막 팀킬만 한 100킬, 500킬 정도 해주면은 그럼 이제 라스무스 병사 한 100명밖에 안 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으면 되겠는데요. 우리는 그게 아니므로, 자, 정석으로 정석으로 갑시다. 좋아요. 제 카단 바둘 칸이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물었어. 말씀드리기 못하지만 우리 대장, 당신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매 승리마다 명성을 쌓는군요. 내 평판이 당신과 비교될 것이 두렵습니다. 잘 있어요, 용감한 1인자여. 난 갈게. 또 간대는데. 사라, 왜? 저기 지기스문드도 있잖아. 또 설득하자. 저번에도 간다고 하더니. 미안합니다. 이해하기 힘들군요. 아, 사라가 떠났어요. 사라가 떠나면은 지기도 이제 썸녀가 사라졌기 때문에 알바를 그만두고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타깝네요. 괜찮아. 좋아요. 카단 바둘 칸 역시 아무리 도망자지만 왕이구만. 도와주러 왔고 다른 영주들은 도와주러 안 오나? 좀만 더 지켜볼까요? 안 오네. 얘네 그냥 이렇게 싸울 생각이네. 카단 바둘 칸 병력 다 합쳐서 지금 580까지 늘어났고 저기 라스무스가 572로 내려졌으니까 이거 잘하면요 이기겠는데? 여기 한번 가세해 보겠습니다. 뭐 안되면 빠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측 병력이 지금 훨씬 많아요. 돌격! 이거 미션 각인데. 자, 좋아요. 2단 신문관 가단 바하둘 칸의 부대가 맞서겠습니다. 저도 이제 장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짱돌은 그만두고 일단은 비병대의 강습에 대비해서 죽창을 들고 있겠습니다. 우리 애들은 나를 따르라. 나의 호위대야. 어차피 저 야전 전투는 정규군이 하라고 하고요. 우리들은 나를 호위하도록. 야, 오, 교통사고 날 뻔. 자, 앞도 안 보고 막 가십니다. 매정한 분이시네. 자, 이제 약간 지금 프레임 드랍이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컴퓨터 매우 힘들어하고. 축창술로 한번. 아, 이럴 거면은 저기 갑옷도 입고 나올 걸 그랬네. 요번에 한번 눕고. 아, 갑옷을 입고 올 걸. 갑자기 후회가 됩니다. 아, 손을 풀고. 아, 이거 약간 지금 프레임 드랍 있어갖고 이거 약간 최대한 오래 살아남겠습니다. 일단 서로 지금 눈치 보고 있죠? 이럴 때는 우리 애들 조금 세워놓고 재물을 바치고 와야지. 아, 시작됐다. 그 양쪽에 한 명이라도 사상자가 없었는데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말이 한 필이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일단은 크게 한번 붙고요. 아, 쟤네도 다 용병 기병들 많은 거 보소. 와, 이거 약간 이거 질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우리 쪽 병력이든 봤는데 질 것 같은데. 오히려 드샤르 애들이 저렇게 용병 기병 그냥 애들 상대하는 거 어려운데. 저쪽이 더 엘리트예요. 우리 애들 지워지는 거 보세요. 그죠? 아하, 이거 썩은 동아줄을 우리가 잡아버렸네. 이거 자, 우리 쪽으로 와라. 오기만 해. 자, 이거 너무 전광판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그러니까요. 사상자 복원 끄고. 자, 가만 냅두면은 우리 아군이 질 것 같은데 우리 용병단이 얼마나 일을 해줄 수 있는지 봅시다. 에잇! 아, 오케이. 1킬. 좀 달려오죠? 기병 세우고. 기병은 이렇게 찌르면서요. 기병 달려오는 거 이렇게 찌르면 자, 먹어버리고 또 기병 또 달려옵니다. 또 찔러. 아, 또 말이 맞아버렸다. 또 찔러. 찔날 뻔했어요. 정신없다. 난전. 찔러. 먹어라! 기병이 지금 사방에서 찔러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먹고 저는 빠져야 됩니다. 살아야 돼 일단. 아, 그 다음에 보병대 들어온다. 와, 얘들아 빠져. 도끼 날라와요. 오케이. 아, 그냥 말 지나가는 거였는데 잡고 또, 아, 너. 잡았고. 아, 저 녀석. 자, 우리 이 가운데 라인이 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어디서 애들이 또 달려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위를 살피고. 이거 밀린다. 큰일 났다. 빠져라. 튀어. 완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들 빨리 빼고. 지금 이제 보병대가 들어왔거든요. 에이스만 바르면 돼요, 쟤네들은. 에이스만. 에이스만 바르면은 후속 병력은 제압할 수 있습니다. 2단 신문관들 얘네. 우리 뒤치기만 안 당하면 일단은 반은 성공이에요. 오케이. 전진 배치하고. 야! 저쪽에 2단 신문관들이 다 저 워해머 들고 나오거든요. 드샤르 궁병한테 털릴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 지금 초반에 기병대는 우리가 다 잡은 것 같고. 오,
오케이. 또 잡아주고 3킬. 또 어디서 기병이 뒤에서 강습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 이놈 이놈 요놈. 오케이 제압됐고 저 이제 공격 들어갑니다. 어 드샤르 애들 빠지네. 우리도 그 줄을 좀 맞춰야 되니까요. 안전한 곳에 빠져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명 또 왔어. 찔러버리고 창. 오케이 4킬. 자 용병 기병 이러는 거 잡으니까 밀도 높은 4킬입니다. 양질의 4킬. 저기 한 명 또 나대는구나. 저거를 아 뒤에 누가 없나 확인하고 또, 또 오케이. 기병이 뒤치기 하는 거 그게 제일 짜증나요. 그거만 좀 조심하면은요.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자 과연 우리 부하들은 조금 남았네. 그래도 따라와라. 이미 피범벅이 된 노노. 저쪽에 어디 또 적들이 있나? 사주 경계 철저히 하고. 자 궁병들이 전진 안 하고 얘네가 약간 화살비를 내려야 되는데. 야 여기 다 지금 전투수사들이 들고 있는 방패들. 자 우리가 이제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단신문관이란 이름으로 이 이국의 국가를 털고 있는 라스무스. 좋아요. 우리 쪽에 약간 이제 밀고 있는 각이 나옵니다. 물론 새로운 적들의 지원군이 오긴 하지만. 아 쟤네 석궁병들 맞아. 용병 석궁병들이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쟤네가 용병 석궁병이라 저도 지금 마지막 한 방이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숨어있지. 제가 지금 방패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취약한 게 저 용병 석궁병들이요. 나도 석궁을 들까? 그러면 여기 피치포크 버리고 짱돌 버리고. 아 이 석궁 아 못 집어지네. 바닥에 떨어진 것도 조금 너무 오래되면은 못 집게 되더라고요. 뒤 없이. 아 말소리만 나면 불안해. 나 습격당할까봐. 이대로 지금 기병대가 잘 밀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힘내라 얘들아. 나 석궁 하나만 죽자. 나 활은 못 쏜다. 자 위빙 잘 하고요. 저쪽에 또 전투수사들이 모여있네. 아 이거 지금 우리 애들 요거밖에 안 남았구나. 우리 애들도 빼야겠습니다. 그 드샤르 궁병대 라인이 빠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빨리 전략을 수정합니다. 괜히 우리 애들까지 삼켜질 필요가 없어요. 라인을 뺄 땐 빼고 낄낄빠빠 합시다. 좋아. 우리 놀도르 순찰자는 이미 화살 다 썼고 어, 라인을 이 정도로 뺐군. 쟤네랑 이제 지금 석궁 배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제일 까다로운데 솔직히. 이 뒤에 있다가 그냥 날라온 화살에 맞는 수가 있거든요. 아 지금 몸 잘 차리고. 어 저기 오케이 죽창. 5킬 죽창 6킬. 자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제군들 살자 살자. 우린 살자. 아 거적대기를 입고. 어, 어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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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말 돌격하는 건요 이렇게 찌르면은 아아아 맞고 맞고 맞고. 오케이 찔러서. 어 얘들아 얘들아 빨리 빨리 나 보디가드 빨리.
튀튀튀튀튀튀튀튀 뒤 안 떨어져. 어 다행이다. 어 죽는 줄. 아 석궁에 아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 아 저 치사한 저 뿅뿅쟁이들 저거. 아유 저거 뭐냐 멀리서 그냥 뿅뿅뿅뿅 그냥 슝슝슝슝 이 치사한 것들 이 치사한 것들. 아 진짜 누구야 잡아야지. 아 누가 잡았다고 그걸 꺾구나. 내가 사상자복으로 꺾구나. 누가 저를 킬했는지 뭐 알 수가 없게 되고 갑자기 화면이 이상했네요. 얘네들은 어 죽고 난 다음에 다 돌격 놓자. 병 양측 병력이 남긴 남은겨? 어 이거밖에 안 남았구나. 아 포로 각이네요 우리. 아 이렇게 남으면은 못 이기거든요. 게다가 아군이 이미 빵이기 때문에 포로 각 나온 것 같은데. 아 진짜 아깝네 그죠? 완전 박빙이다. 아 4대 9밖에 안 남았어. 근데 저 쟤네 쪽이 혹시 그 저기 병사의 질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아 우리가 저기 궁기병이었으면은 요거는 그냥 쉽게 잡는데 그죠? 그냥 기병이기만 해도 궁병까지 아니어도 잘 돌아다니다가 딱 잡으면 되는데 이렇게 싸우면은 저 제국병이 이겨요. 한손목이기 때문에. 야! 해서 어 다행히 포로는 안 됐고요. 우리가 참전한 전투를 해갖고 요거면은 요거 재빨리 빠집니다. 재빨리 재빨리 빠지고 우리 체력 35% 남았으니까 지금 이제 칼리파 하미드가 요거를 막타를 치러 들어오거든요. 아 저기 라스무스 체력 저거 10%밖에 안 남아갖고 지금 저거 막타 치면은 안 되는데. 우리 칼리파 하미드한테 말 걸어. 말 걸어서 라즈무스의 군대 도망가게 시간 벌어줍니다. 우리 퀄리스잼 먹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지금 칼리파 아니 라즈무스가 체력이 10%밖에 안 남아갖고 다음 전투에 스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중립 영웅이 스폰이 안 되면은 그 중립 영웅의 군대를 격파시켜도 체포를 안 해요. 무조건 도망가요 저기. 아 포로각일 줄 알았는데 너무 다행입니다. 다시 기회가 있다니. 이제 칼리파미드한테 이렇게 귀찮게 그래서 시간 조금 코딱지만큼 보내고 말 걸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끝낸 영주는 아주 잠시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는다라는 게임 엔진의 특성을 이용해서 라스무스 도망가게 내비둬야 됩니다. 아 오늘은 방송 시작하자마자 방광이 터지겠네요. 잠시만요 빨리 갔다 올게요. 초스피드 칼리파미드한테 계속 말 걸고 세우고 그래서 충분히 도망갈 수 있도록 제한기를 칸도 쫓아붙고 다 견제해야겠다 내가. 바로 딱 달라붙었고 나으리 나으리 외람대원아 소인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제한기력 칸도 빨라. 제한기력 칸도 멈춰 이렇게. 저거 스레시홀드가 몇이었더라? 15였나? 적장이 체력이 15%만 되면 스폰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듈점 INI 그 열어보면 나오는데
자꾸 까먹어요 그게. 제가 왜냐면은 그게 그 그냥 워밴드 할 때랑 펜도레이언 할 때랑 다르거든요. 적장 체력이 몇 프로였는지 등장하는 게. 저번에도 까먹어갖고 충분히 그냥 시간을 줍시다. 지금 11% 됐네. 와 이런 식으로 어느 세월에 셋이나 달라붙어갖고요. 빨리 견제해야 돼. 아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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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어오 오 언제 언제 아 아 전투 들어갔다. 아 먹혔네 실패. 요러면은 아 요거는 안되겠네요. 아 아깝다. 아 열심히 했는데 적장 아 탈출해버렸어. 아 진짜 아깝네요. 아 그냥 병사나 받읍시다. 밤이 노예병. 아 진짜 아깝다. 먹을 수 있었는데 그죠. 정갈의 혈손 이런 애들 받아야지. 보병 특화 병사 받고 가성비 감라인도 종종 보이고요. 다른 애들 없는지 보고 가성비 감라인으로 받아가겠습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다 말해서 내릴 거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들이 가성비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기병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룰에 사교도 병사 이렇게 받고 방랑기사 라인도 가성비 갑은 아닌데 방랑기사가 근데 나쁘지 않아요. 그러고 활쟁이보다도 신갈리안, 펜도르 제국 라인을 조금 펜도르 건병 받고 드샤르도 성전 창잡이, 성전 암습자 이런 고행자 3명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제국 라인 받죠. 제국 라인. 그 다음에 펜도르. 오케이. 이 정도. 아 아깝다. 진짜 아깝죠. 아 보도하고 싶다. 전 인정할 거예요. 알리스테어 경이 재밌고 잘생겼다는 걸 말이죠. 어 그래? 알리스테어 완전 쓰레기였는데. 그는 안색이 어둡고 따분함에 젖어있는 부대의 병사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어요. 거의 그 알리스테어 완전 쓰레기인데 램지 수준의 거의 소시오패스 수준의 집안에 자랐는데 아버지가 막 그 지역에서 연회를 열면은 농민들 막 하층민들 고문하는 게 그 연회의 주 웃음 포인트고 막 이런 완전 쓰레기인데 저들이 잘 붙어먹는군요. 오케이. 아 쿠알리스 잼은 아쉽게 됐습니다. 다른 중립 영웅 있나 볼까요? 승리 현황 울프보드 지금 떠있고 저기 롤도르 군주 있고 그럼 이제 슬슬 라스무스도 처리했으니 어찌저찌 해서 처리가 됐으니 제국으로 가서 자기나 받읍시다. 오늘도 공술의 공수거 이 농노의 발걸음. 밤에 이제 닭제국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좀 짠합니다. 그런거죠 뭐 우리 인생이 빈손으로 와서 타타타 뭐 이런거 레벨업 그 사이 했구나. 헛똑똑이 그냥 책이나 핍니다. 우린 공부나 해야지 막 이러면서 부하들 죽지 않도록 의료 스킬 다 올리고 길찾기 항상 우린 보병 부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빠른 부대 이동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스킬은 남겨놓을게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퀄리티 잼 먹으면은 공격 관련된 스킬을 찍어야 되니까 아껴두기로 하고 오랜만에 제국당을 다시 밟습니다. 야노스의
군단장 하지 나비 부대에 하태 소문도 듣고 인실란디르 소문 왕에 대해 물어봅시다. 일곱 십자가 성체 금방 알겠습니다. 지금 막 용병 중이라고 안 되는 건 아니겠지? 일곱 십자가 성체. 아 여기 포위하고 있구나. 절로 갑시다. 아 점령했네. 점령 끝났어요. 그럼 왕이 이제 돌아오겠죠? 저 269명 저자가 왕 같은데 머리수 많아 보이는 황제 마리우스. 우리 왕이 아니야. 황제예요. 우리가 보시는 거는 농노에서 바로 농노가 황제를 아련할 수 있는 이 만민평등. 나으리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러 왔습니다. 저는 왕 그레고리 4세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네요. 그렇지 않은가? 아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역시 안 되네요. 용병 계약이 끝나야지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레고리 갓레고리 4세한테 또 바로 가서 충성 맹세할 수 있는데 또 레이븐스턴 하면 재미없잖아요. 또 활잡이 국가고 저번에 제국해달라는 의견이 제가 펜드레이언 처음 시작할 때 몇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국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어차피 또 막 궁병 나오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원거리 공격은 키워봤자 석궁이기 때문에 방어구 매트나임산 장갑 그게 있으면 그걸 사고 용병 계약을 제가 저번에 다시 재계약한 게 날짜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시간을 좀 보내면서 아 좋아요. 주급도 들어왔고 야빅솔룸도 가보고 발룸브라였나? 어디였지? 레인의 숨겨진 보물 지도 그거 상점에서 돈 주고 샀나? 그걸 모르겠네요. 우리 레이번스터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없지 어디? 아 파이어즈베인이랑 지금 전쟁 중이구나.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를 뭣도 모르고 파이어즈베인 쪽 애들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네. 아 큰일 날 뻔했다. 알렉시스한테 딱 붙어있자. 아유 큰일 날 뻔. 참교육 당할 뻔.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오케이 계약 만료. 딱 좋아요. 계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집시다. 바로 우리 황제를 향해 달려갑시다. 어벤도로 들려서 물건이나 봐야겠다. 타이밍이 척척 들어맞는구만. 여기 마을에는 리바도 있고 리바도 한번 받아볼까요? 반가워. 우리 그 인싸 리바 기억하시죠? 나는 라리아의 검은 늑대 리바. 내 이름 들어본 적 있지? 우리 새학기 때 자기소개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삼전동의 검은 늑대 리바. 나는 개포동의 하얀 코끼리 리바. 자 처음 듣는군. 나는 동부 이천동에 됐고 이름 뭐라고? 아 정말 내 이름 몰라? 아 그러고 보니 당신은 펜도르 사람이 아니구나. 이방인이라면 나를 모를 수, 전학생이라면 나를 모를 수도 있지. 이해했어. 사이좋게 지내자. 리바 받을 칸이 없다 지금. 다른 영웅에는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 쓰면은 진짜 그 우리 기존 부대원 한 명 해고하고라도 봤는데 우리는 두 명만 있으면 돼. 프레데릭과 도노반. 말레온 도시 가갖고 또 매트나임산 건틀렛이 있는지 그거를 보려고 해요. 베트남산 건틀렛은 안 나왔는데 그 광택나는 강철 장화 요건 나왔다. 요 암색 가죽 장화보다도 광택나는 강철 장화가 베트남 기본 장비거든요. 이 서코트 사슬 갑옷도 베트남 몸 어우 죄송해요.
베트남인 모험자들이 끼는 그 노란 색깔이 떠야 되는데 고개 안 떴고 셀릿도 아니야 막시밀리안 투구가 아니었어 셀릿이었어. 자 여기도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아 갑옷이 없습니다. 무기는 안 봤고요. 무긴 나중에 라리아로 가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제국 쪽으로 가면 되죠. 당신은 신하가 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레이먼스턴은 왕국의 왕 그레고리 4세는 뭔가 우리가 이렇게 떠나는 게 아쉬웠나 봅니다. 이스미랄라 마을을 줄 테니 와서 일해라. 질 우리는 비겁한 활쟁이들이랑 상종할 수 없다. 비겁한 활쟁이들. 파이어즈베인과 레이븐스턴 평화조약 맺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알바 아니죠? 여기 도적대 맞네. 라리아 가서 또 장비 좋은 거 안 나왔나? 한번 보고 발키리 투구에 이거 이게 이제 웨트나임 투구입니다. 우리 명갑 없는 셀리 필요 없어. 명갑이 있어야지. 없는 거 쓸까? 있어야죠. 역시 매트나임은 있어줘야지. 딱 전투에서는 얼굴이 다 가려져야 돼. 적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순둥순둥한 얼굴을 들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먹을 거 좀 삽시다. 곡물 가격이 싸대요. 30골드 이하면 싼 건데 처음 25골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황제 마리우스를 찾아서 갑시다. 황제를 위하여. 저기 악마 숭배자들과 알로스 싸우고 있고 아지다카 죽음의 교단 무리가 지나가고 있고 알데리언 놀도르 순찰자들 얘네들이 제일 위험한데 우리가 속도 더 빠르지 않나요? 우리 6점이야 다행이다. 여기 놀도르가의 순찰자들이 엄청 많이 깔렸네요. 제국 사정이 이렇구만. 우리는 아지다카의 위대함에 대해 명상을 하며 조용히 나날을 보냈고 빵, 양배추 같이 채식을 했죠. 그렇구나. 됐고. 두꺼운 첼라타. 이거 깃털 달린 이게 우리 지금 셀릿보다 이게 더 진짜 진성 매트나임 가보시거든요. 매트나임 투구. 모아야 돼 이런 거. 기쁜 마음으로 구매합니다. 우리 세봉이 때는 돈을 많이 못 썼는데 우리 지금 자영업자일 때가 지금 돈 마음껏 쓸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예요. 이제 나중에 우리 나중에 막 영주되고 막 나라 세우고 막 이러면은 돈이 줄줄 나갑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사고 싶은 거 다 사야 돼. 아 군주 카시아누스 왕이 여기 없는데 왕 어디 있는지 빨리 황제 여기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갈게요 카시아누스한테. 황제 어디 계십니까? 켈레단 성 근방. 그리고 황제 마리우스에게 군사 작전을 위해 용병 부대를 고용한다고 약속했어. 요거를 받고. 계약금 받고 틀려고 용병 일을 받았는데 지금 제국이랑 바쿠스랑 싸우고 있는 바람에 동료 레살다이란을 왕 울리게에게 빌려줘라 퀘스트가 실패가 떴어요. 이게 왜 실패야? 우리가 실패했다는 느낌 주는 거 이거 안 좋은데. 이러면은 레살다이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공중분해 되는 건가? 아니면 나중에 다시 여관에서 뜨나? 이런 게 약간 애매합니다. 그냥 이제 정상적인 틀에서 일어나는 그런 퀘스트의 시작과 끝 말고 이렇게 중간에 어떤 변수가 개입됐을 때 과연 제작진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다시 레살다이라니 스폰이 되도록 조정을 해놨는지 아니면 영원히 우리 뾰족기 동료는 이제 만나볼 수
없는 건지 저도 궁금하네요. 켈레단성에 가서 우리 이제 용병 계약했으니까 계약금은 타먹었고 그 상태로 바로 황제한테 충성까지 맹세해봅시다. 저기 신갈리안 노예상들을 잘 피해가야겠어요. 우리 참교육 당하면 안되고. 한참 있다가 돌아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쩔 때는 막 그 동료가 그 공중분해되거나 영영 안 돌아오는 그런 이제 그 퀘스트 뭔가 흐름표상 에러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거든요. 모드에 따라 죽기도 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막 그 본인이 동료들을 다 나중에 나라 세우고 영주로 만들었는데 그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막 그 동료 영주들은 막 다른 나라에 가서 영주가 됐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난잡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황제한테 바로 가서 지금은 밤이니까 좀 날이 밝으면 오케이 새벽이 왔어요. 부하들 레벨업 뻣뻣 시켜주고 황제한테 가서 우리 다시 만났군 농노 무슨 일이야? 경 지난번엔 제가 비록 레이번스턴의 녹봉을 받아 먹었지만 지금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남자로서 싸울 것을 약속합니다. 자넨 용감한 전사이고 훌륭한 지도자이지. 돈꼴레온의 노옥노. 자네가 내 밑으로 들어와서 기쁘다네. 안녕하십니까. 잘 돌아오셨습니다. 모험자요. 그리고 전 준비됐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읽는 서약을 따라 읽게나. 나는 훌륭한 지도자 바쿠스 제국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나는 훌륭한 지도자 바쿠스 제국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거 약간 계약서가 좀 이상합니다. 훌륭한 지도자 바쿠스 제국이 뭡니까? 바쿠스 제국이 나란데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제국의 충성을 맹세합니다. 황제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똥멍청이입니다. 그게 아니라 목숨이 닿을 때까지 당신의 신하로 남겠습니다. 좋아, 받아들이기로 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말을 따라하라는 거랬어. 알겠습니다. 목숨이 닿을 때까지 당신의 신하로 남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말로만 적들을 무찌를 때 저의 검으로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렇구만 황제. 그대의 맹세를 받아들이겠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러다가 장난치다 쳐맞습니다. 맹세는 똑바로 해야 돼. 적들을 무찌를 때 저의 검으로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과 당신의 후계자의 모든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아하 이 뭐 제국의 황제가 뭐 알아서 나와 나의 후계자의 모든 명령을 받들겠다네. 자 개소린 여기까지 하고. 좋네. 자넨 내게 충성을 맹세했다네 노옥노. 자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훌륭한 신하가 되길 바라네. 누구 좋으라고. 오늘부터 자넨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신하. 난 자네에게 자네를 우리의 동료로 맞이할 것세. 하지만 난 자네가 자네를 어떠한 권리나 자유로부터 제재할 수 없다네. 자네가 규율을 어길 시 그렇게 해야만 하네. 어떠한 권리나 자유로부터 제재할 수 없다네가 아니죠. 그죠? 자네가 규율을 뭔 말이지? 어떠한 권리나 자유로부터 하지만 난 자네가 영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나 자네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는 자유로부터 심한 제재를 할 수 없다네. 하지만 규율을 어길 시 제재를 가하겠네. 그리고 자네에게 엘러다 마을에 봉토를 하사하겠네. 아 좋아요. 자넨 현명한 선택을 했네. 노옥노 엘러다 마을이 노옥노한테 주어졌습니다. 엘러다 마을 여기 약탈당하고 있는 어디 제일 꾸린 마을 무슨 마을 딱 받았는데 황제랑 영주들 저기 막 저기 권력자들 사이에서 뒤돌아갖고 크크크크 골칫덩이를 해서 했다 크크크 하면서 막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욕을 먹지 않아도 되겠군. 엘러다 마을의 모든 민원은 저 신참 얘기하게 넘기도록 하게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크크크 하고 있어요.
나쁜 것들. 좋아요. 우리는 이제 전국에 공방 가맹점주가 됐고 정기에 진출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을 했으니 거기에 걸맞게 엘러다 마을의 영주 농노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암을 깔끔히 치유해줄 착복식. 지금 아직 투구랑 부츠밖에 없고요. 옷은 매트나임의 프레데릭이 초반에 입고 나왔던 그 옷을, 아 이거 약간 근데 이 조끼 걸친 튜닉 이거 벗으려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쉽네요. 그냥 계속 입고 있으면 안 되나? 마음은 아쉽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일단 입고 오늘의 팬도르의 예언은 여기까지. 농노 중간 세이브.